뭐 물어볼 거 없니? 아, 그 커널에 얘는 또 인터넷이 안 잡히나 보다. 우와. 카우, 재상, 카우 1X 이거 하면 돼? 잘못 클릭했다. 야, 이건 또 클릭이 영딴데 가서 한다? 그 커널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거 배웠잖아. 나오지? 저 챕터 5에 뭐야 PDF 5장에 나온다 그지? 5번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게 나와. 그 PCB가 뭐 하는 거니? 응? PCB가 뭐 하는 거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보고 답해도 돼. PCB가 왜 필요하니? 그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잘하는 방법. 항상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의문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 근데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데서도 자기가 의문을 가지면 그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 의문을 갖고 이 문제가 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 수는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기에서 내가 풀 만한 니즈를 찾으면 돼.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솔루션을 찾게 되잖아. 그래서 프로블럼이 많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풀 만한 니즈는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치? 그리고 니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솔루션을 다풀 수는 없어. 세상 일을. 그치? 그 솔루션을 이 정도밖에 풀수 없어. 어쨌든 그이 프로블럼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야. 의문을 갖거나 이게 같은 얘기인데 뭐든지 의문을 가져봐. 이게 왜일까? 이게 왜일까? 그러면 공부가 저절로 된다고. 응? 조금 공부 조금 하고 효과가 커지는 가장 지름길이야. 그래서 이 PCB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 PCB가 나오는 그전 단계 얘기가 있어. 그게 뭐니? 프로세스의 상태 값을 왜 저장을 해야 되지? 어? 그렇지.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니까 오직 CPU가 하나밖에 없고 한순간에 하나밖에 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야 될 프로세스는 100개잖아. 100개의 프로세스 중에 단 하나만 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잠을 재워 놓은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잠 재우기 위해서 상태 값을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지. 그 저장을 하는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 레지스터 값을 전부 다 고스란히 저장을 해 둬야 된다고 했잖아. 그걸 어디에 저장해 둘 것인가? 그 문제야. 그지? 그거를 저장을 해 두려니까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자료 구조를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 자료 구조가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책에 그림이 나오지. 링크드 리스트는 이게 더블 링크드 리스트다. 그죠? 이렇게 포인트가 서로 앞에 놈이 뒤에 거 포인팅하고 뒤에 박스가 앞에 포인트를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PCB가 이렇게 있으면 이 PCB 1이 0가 있고 PCB 1이 있으면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지. 그치? 책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하고 앞에 헤더가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있고 제일 뒤에 테일이 뭐 이렇게 돼 있나 뭐 그래. 아, 이제 못했다. 그지? 이렇게 돼 있잖아. 더블 링크드 리스트니까. 어쨌든 저 PCB의 존재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근본적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니? 컨텍스트 스위칭보다 더 이전 문제는 뭐니? 응? 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돼?
그 프로세스를 여러 개 돌리려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여러 개 돌릴 수, 여러 개 돌리고 싶은 이유는 뭐니? 고가의 하드웨어를 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여러 개 다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돌아가면은 그 비싼 CPU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아주 모든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동시에 많이 돌려야 되고, 많이 돌리려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되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려니까 프로세스의 어떤 상태 값을 자꾸 넣었다, 저장했다가 다시 뺐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저장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저장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쭉 이렇게 적어 넣는다고, PCB에다가. 그치? 적어 넣으면 이 PCB는 몇 개가 있어? 프로세서 수만큼. 프로세서가 101개면 PCB가 101개가 있을 것이고, 그지? 프로세서가 생성될 때 PCB를 만든다. 프로세서에 포크 하지? 포크가 프로세서를 생성할 때 얘긴데, 포크 할 때 PCB를 아예 처음 그 당시에 PCB를 만들어서 거기 상태 값을 저장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언제 없어져? 저게 터미네이트돼,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돼서 완전히 없애면 PCB까지 없애버려야 되지. 그래야지 깨끗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일을 누가 하니?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하는데, 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어디에 있어? 지난주에 여기 그림 하나 그렸었지. 커널 속에 있단 말이야. 제일 하드웨어 바로 위에. 그치? 커널 속에 있는데, 커널은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커널 자체도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야. 어? 메인이 없을 뿐이야. 메인이 없이 그 속에 세 개의 프로세스가 항상 돌아간다고 그랬고, 그 자체는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니까, 컴파일 하면 커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다. 어? 별나지 않아. 컴파일 하면은 세그먼트가 네 개로 나오지? 뭐니? 텍스트, 코드 세그먼트, 텍스트 세그먼트, 같은 말이다. 코드 세그먼트나 텍스트 세그먼트랑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BSS 나오고, 데이터 나오고, 스택 나오지. 그래서, 이 자료 구조란 거는, 런타임에 그냥 돌아가는 거지. 변수란 말이야. 스트럭처 구조를 갖는 게 자료 구조 아니야. C++ 같으면 클래스 구조를 가질 거고, C 구조에서는 스트럭처 구조로 갔지. 스트럭트 PCB 뭐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다이내믹하게 엘로케이션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들어가? 이 네 개 세그먼트 중에 BSS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메모리지? 메모리에 우리가 이게 이제 커널 영역이라고 치면, 코드 세그먼트, BSS,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 PCB는 BSS 영역에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요걸 BSS 메모리 뚜껑을 열고 돋보기를 쳐다보면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뭐 PIB란 거 기억나? 프로세스 아이디니 뭐 여러 개지. 이런 커널에서 쓰는, 커널도 프로그램이니까 글로벌 변수도 있고 로컬 변수도 있고 다 했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 다 들어있어. 어? 그 다음에 커널에 해당하는 코딩은 여기 돼 있을 것이고, 커널도 펑션 콜을 하니까 스택 오퍼레이션 여기서 할 것이고, 커널 속에 뭐 콘스탄트 밸류나 뭐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저기에 넣어놨을 것이다. 그래서 OS를 환상적이라고 생각지 말고 그냥 단순한 일반 프로그램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이해가 많이 쉬워. 실제 그렇고. 됐어? 이렇게 취죽은듯이 조용해. 아직 부팅이 안 됐냐? 어? 자는 것 같아. 저 누가 물었니? 질문을? 누가 물었던데? 아, 그래? 이해됐니? 또? 응? 뭐야? 왜 안 들어가?
액세스별로 PCB가 돼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항공관에 잡혔으면 거기 안에서 디바이스나 프로세스별로 인덱싱돼가지고 저장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 공간에 여러 그때그때마다 여러 공간에 잡혀가지고 뭐 내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 다시 말해. 다시 말해봐. 천천히 해.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일단 잡 그 PC로 사용하는 공간이 한 개이고, 그 공간 안에 디바이스나 또 프로세스별로 인덱싱 돼가지고 저장되는 거고, 이건 아니면 여러 공간에 그 각각 디바이스나 프로세스별로 저장되는 거고, 그 중에 한 개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면서 책 들고 왔는데 빨려버리는 거죠. 그 이제 네가 스스로 답을 찾아봐. 오 이거 막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퍼 프로세스 책 읽어보면 퍼 프로세스란 말이 나옵니다. 프로세스 당 하나씩 뭐가 할당되는 게 많아. 예를 들면 PID가 그렇고 프로세스 ID가 그렇고, 그지? 그러면 PCB도 어떻게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냐? 프로세스의 값을, 상태 값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 어디에 좀 넣긴 넣어야 되지? 그게 내가 저 PCB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다. 그지? 근데 PCB가 빈 PCB를 쫙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값을 넣느냐? 아니면은 프로세스를 하나 포크할 적에마다 PCB를 생성해서 저기에 연결하냐? 아마 내 찜작에 네가 질문을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거랑 거의 비슷해. 그럼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저게 메모리를 써먹잖아. 이게 엘로케이션 받아서 하니까 이거를 프로세스가 100개가 만들어질지 1000개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빈 링크드 리스트를 길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메모리를 먹고 있으니까 안 좋지. 그래서 포크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요. 메모리를 요만큼 할당받는 걸 뭐라 그래? 이 빈 메모리가 어디 있어? 어디서 왔어? 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메모리가 어디서 오냐? 이거 다 메모리지? 어? 너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짜면 그것도 텍스트 코드, BSS, 데이터, 스택 이렇게 할당이 되잖아. 그지? 이 BSS, 이 여기에 내가 자꾸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이건 어디서 와? 어? 데이터가 너 메모리 할당 어떻게 받아? 멜록. 메모리 엘록. 이걸로 받지. 여기 예를 들어서 1K를 달라고 하든가 뭐 100K를 달라고 하든가, 그지?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할당을 받는다, 그지? 이게 리턴 밸류가 포인터로 나타나잖아, 그지? 이거는 이 멜록이라는 함수는 어디 있어? OS가 있지. 이게 시스템 콜이야. 그래서 얘한테 이쪽 프로세스가, 이거는 커널 아니야, 그치? 얘가 커널한테 야 내가 100K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줘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100K를 준비를 해서 얘한테 넘겨주지, 그치? 그게 메모리 엘로케이션의 과정이야. 저게 어떻게 되느냐, 너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아 이쪽 얘기를 해도 자꾸 못 알아듣는 이유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 메모리 전체는 관리를, 이 처음에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이 BSS 영역은 조맣해. 조맣하다고.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요게 메모리를 처음에 요만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메모리를 엘로케이션을 100K를 하면 100K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할당받아서 여기에 연결을 하거든. 그래서 요만큼 더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100K를 할당을 받으면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고 실제로는 그래. 근데 주소 공간은 그냥 내가 이 책에서 설명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잡는다라고 말할 뿐이야. 에?
그래서 메모리를 여기 빈자리에 임의의 메모리도 다 페이지로 쪼개놨지. 하나의 페이지를 할당을 받아서 얘가 이 전체 메모리 관리는 이놈이 하잖아요. 커널이 하는데 한 페이지를 할당 100K가 예를 들어서 두 페이지라고 치자. 두 페이지를 할당을 해서 여기에 넘겨주면서 그러면은 넘겨주면서 그 요 페이지는 네가 써라, 요 프로세서는 네가 써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게 메모리 할당 과정이거든. 에? 그래서 BSS가 처음에 요만큼 있다가 얘는 커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커졌단 말이지. 그게 주소 공간이 늘어나는 거야. 런타임에. 알았니? 아, 전체가 알아들었니? 모르겠어? 코드 영역은 고정돼 있다. 그치? 코드 세그먼트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돌아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그치? 데이터 영역도 고정돼 있어. 거의. 근데 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가 BSS 영역하고 스택 영역을 런타임에 늘었다 줄었다 해. 스택은 스택 오퍼레이션 하면 이게 자꾸 위로 올라오지.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이 스택 영역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상 이게 초기부터 이렇게 메모리가 내지는 페이지가 이 스택에 할당되어 있는 건 아니야. 미니멈 한두 페이지만 할당해놨다가 더 쓰지 않는데 메모리 왜 주니? 그치? 그래서 프로그램이 러닝 과정에서 스택 오퍼레이션을 자꾸 더 많이 해. 그러면 할 때마다 이거를 할당을 조금씩 더 해준다고. 그래야지 전체 메모리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이 변수도 이런 이런 링크드 리스트 같은 자료를, 그 메모리를 많이 먹는 변수도 처음부터 할당을 BSS 영역에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조금 해놨다가 지가 필요할 때 멜록을 할 때마다 이놈을 늘려간다는 뜻이야. 그래야지 비싼 메모리를 잘 효과적으로 쓸 거 아니야. 아마 내 생각에 네가 질문을 조금 헷갈려 하긴 했지만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 친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PCB를 예를 들면 100개나 500개를 미리 만들어놨다가 새로 프로세스가 포크가 되면 여기에 그냥 빈자리 갖다 씁니까? 그런 질문인데 그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포크 할 때 이 PCB를 새로 메모리 알로케이션을 요만큼 받아서, 그치? 요만큼 받아서 여기에 갖다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요 새로 포크된 애기에 관한 정보를 여기 적어 넣으면 되지. 오케이? 따로 오냐?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고 말해. 어? 우리는 자꾸 그냥 앞으로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면. PCB 공간 아주 크게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잘게 나눠가지고 필요한 곳에 써도 되잖아요. 되는데 안 쓰면, 많이 잡아놨다가 안 쓰면 손해지. 쓸지 안 쓸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컴퓨터 회사 입장에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 윈도우즈를 만들어 파는데 꼬맹이도 쓰고 너들 같은 전문가도 쓰고 슈퍼 전문가도 있거든. 다 써. 그지? 아주 바보 같은 사람에서부터 정말 전문가까지 다 똑같은 OS를 윈도우즈를 쓴다고. 그래서 꼬맹이는 프로세스를 뭐 한 4개, 5개밖에 못 만들 거라고. 근데 전문가는 프로세스를 수천 개를 돌리지, 서버도. 에? 서버에서 윈도우즈가 도니까. 근데 그러면 이걸 누구 기준으로 맞춰서 사진을 만들어 놔야 되겠어? 다 맞도록 하려면 이게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꼬맹이가 쓸 때는 프로세서 5개밖에 안 만들면 아예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지가 꼬맹이가 한 3개 더 늘리면 5개까지 쓸 것이고, 이게 서버용 윈도우즈 같으면 1000개까지 늘어나거든. 뭐 그냥 지가 5개에서 하나, 어차피 1000개도 1개 2개 늘어나서 1000개가 되니까 PCB로 그냥 네가 런타임에 늘려라 라고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 그래서 사진에 이만큼 1000개씩 PCB를 할당 받아 놓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자료구조에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런타임에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늦어. 사진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빨라. 그지? 멜록을 런타임을 안 하니까. 봐, 메모리가 필요하면 얘가 커널한테 야, 내 메모리 이만큼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그걸 달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놈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지지? 그지? CPU 이 프로세스 돌다가 얘가 또 커널이 돌아야 되니까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러니까 바보 같잖아. 시간 더 먹을 것 같아도 왜 그렇게 하냐. 메모리를 전체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이게 더 낫다 이거지. 우리가 마치 교실 같아. 우리가 학생이 이 OS 시간에 5명이 들을지 50명이 들을지 100명이 들을지 몰라. 근데 처음부터 큰 방 차지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OS는 5명 작은 방을 일단 줬다가 학생 수강 신청이 더 많으면 많은 대로 큰 방으로 자꾸 옮겨주는 거야. 그게 런타임에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이다. 전산에서는 딱 시간이 두 가지 시간밖에 없다. 하나가 컴파일 타임이 있고 하나가 런타임이야. 컴파일 타임에 이란 거는 컴파일이 딱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에서 픽스드 된 자료 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몇 개. 그지? 스태틱하게 데이터를 얼마 할당받는 거, 이런 게 컴파일 타임에 결정나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컴파일 타임에 결정나는 건 별로 없다. 대부분 런타임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료 구조를 늘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런타임에 받는, 밖에 만들어놨다고. 말 되지? 아이씨, 따라와? 관심 있냐? 자, 관심 있어? 내가 하는 말에? 어. PCB의 실제 자료는 그 멀룩처럼 힙 영역에 저장되는 건가요? 힙에 들어가지? 그럼. 네, 그러면 BSS에서는. 그 BSS가 힙이야? 네. 네. 같은 거야? 네. 뭔데? 네. 힙이. 힙 속에 뭐가 들었어? 이 남자는 근육 덩어리고 여자는 지방 덩어리다, 그지? 왜 힙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놨어? 여학생들은, 여자들은, 여학생이 아니라. 이게 아기를 낳으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서 이게 저장, 에너지 저장 창고야. 말 되지? 얘도 똑같아. 힙은 빈 공간이라고. 이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힙 영역이야. 스펠이 똑같다. HEAP 찾아봐. 공댕이. 교수님. 네. 그럼 저게 BSS 영역이랑 학생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메모리가 점점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고? 네. 걱정이지. 죽어야지. 풀에서 죽어야지. 근데 실제로는 안 죽는다, 그지? 얘기했듯이 주소가 이게 버추얼 주소거든. 버추얼 어드레스잖아. 사실상 무한대야. 그래서 밑에 아무리 늘어고 위에서 아무리 내려와도 그게 풀 만큼은 안 돼. 옛날에는 죽었어. 옛날에는 프로그램 잘못 짜서 이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게 붙진 않는데, 예를 들면 원루프 속에 메모리 엘로케이션이 들어있으면 계속 할당받지? 언젠가 붙지? 그럼 죽지. 정말 죽었어. 요새도 죽는다. 그렇게 일부러 잡아.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딥다크게 할당받는데 그걸 무한루프를 돌려봐. 그러면 금방 죽는다. 뭐 세그멘테이션 바이올레이션인가 이런 에러 메시지 나오고 죽는다. 그게 왜냐면 세그멘트를, 자기 세그먼트를 벗어나거든. 언젠가 벗어날 거 아니야. 또 저렇게 자꾸 궁금한 걸 물어. 물어야지 너희들이 공부가 재밌어져. 이제 그 3학년이기 때문에 공부가 재밌어지지 않으면 심각해져. 휴, 이거 뭐야? 이런 거 왼쪽 그림 이런 거 불 좀 꺼줄래? 이런 거 다 이해했지? A 프로세스, B 프로세스, C 프로세스, D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메모리 로딩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뒤죽박죽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찍어 찾아가니? 신기하지? 이게 다 페이지들이잖아. 그지? 페이지들인데 메모리에 내가 그림을 이쁘게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마치 프로세스, 커널 프로세스는 여기 있고 프로세스 1번은 여기 장착되고 2번은 여기 장착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이게 개념적인 거야. 실제로는 이게 전부 하나하나의 페이지잖아. 512K 조각들이야. 뒤죽박죽이야. 어? 뒤죽박죽인데 이라는 그림을 얘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지가 찾아가? 그게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는 일이야. 놀랍게도 잘 찾아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일단 궁금증을 가져봐. 이거 지난주에 했었지? 문제 있니? 아, 용어 하나. 여기서 ready queue잖아, 얘가. 이게 new process가 들어오면 이게 ready가 된 상태에서
Q에 웨이팅 Q다, 그지? First in, first out이야. Q는. 그지?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오는 거야. Q고, 이 CPU를 차지하는 과정을 영어로 이름하여 디스패치라고 그래. 요거는 기억해도. 그냥 디스패치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이 CPU, 웨이팅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CPU를 딱 쥐고서 이제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 CPU를 다 돌면은 이렇게 포즈 쉬는 단계로 가서, 뭐, 릴리즈 하거나, 이게, 스토어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단어로 이게 표현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CPU 스케줄링을 하는데, 라운드 로빈은 뱅글뱅글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지? 이게 앞에서 들어와서 얘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돌고, 세 번째 돌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라운드 로빈, 혹은 first come, first serve,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 됐고, 프로세스 트랜지션 하는 거, 이거 문제 없지? 어? 시험 문제는 안 낸다. 너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야. 자, 투 스테이트 프로세스 트랜지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고, 투 상태 값이 근본적으로는 모든 프로세스는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러닝 상태와 러닝 아닌 것. 로 구분된다. 그지? 러닝이라는 거는 CPU를 점유하고 수행되는 것.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러닝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러닝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게 5 스테이트, 네 가지로 더 쪼갤 수 있어. 그러니까 러닝이 하나가 있으니까, not running을 쪼개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더 쪼개서 이거를 여덟 가지로 쪼개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네 가지로 쪼개면 이게 5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되고 이게 표준이야. 그 다음에 실제 우리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저기 iOS 있지? 맥, 맥킨토시. 맥킨토시가 리눅스다, 그죠? 유닉스야.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껍데기를 워낙에 화려해놔서, 화려하게 만들어놔서 너들이 리눅스라고 생각 안 할 뿐이야. 그래서 윈도우즈 NT도 사실은 리눅스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상 유닉스나 리눅스 OS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돼. 그 속에는 9 단계의 9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놈이다. 그지? 러닝 상태인데, 이 러닝 상태에 있고 나머지들은 not running인데, 여기서 뭘 배웠어? 이 공부하고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봐. 학과 대표님, 높은 아저씨부터 물어보자. 높은 놈부터 잡아야지 공부를 해. 대표부터 얘기해봐. 그 다음 부대표한테 질문 갈까? 부대표 어디 있어? 부대표는 여기 없나? 부회장님은? 아, 너니? 오케이. 그 다음 너한테 간다. 우리 회장님부터 잡자. 회장님부터 매달자. 공부 안 하면 너한테 맞아. 세계에서 네가 공부해보고 이슈 의문이 뭐였어? 그리고 그 내가 해마다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옷을 너무너무 잘 입어. 옷을 잘 입지 마. 어? 학생은 가난한 집단이거든. 아, 어떻게 학생이 이렇게 옷을 잘 입나 싶을 정도야. 학생은 옷이 두 벌만 있으면 돼. 여름 옷, 겨울 옷. 그지? 그래서 그 돈을 공부하는 데 써. 자, 못 부리지 말고. 자, 대표야. 회장님. 저, 5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에서 문제가 뭐니? 문제가 있으니까 저게 나왔을 거 아니요? 그치? 응? 아저씨, CPU 안 돌리는 거야. 우리 회장님은 우리 학과 학생들이 좀 더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1번 조합이다. 그치? 네가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애를 공부를 시키냐? 부회장님. 네. 여기 문제가 뭐니? 그림에서요? 뭐 그림에서든지 네가 고민했던 걸 얘기해봐. 난 네가 고민하고 이 강의실에 들어오길 바래. 빈통으로 들어오길 바라지 않아. 응?
투 스테이트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파이브 스테이트가 만들어졌을 거잖아. 투 스테이트의 문제가 뭐니? 러닝과 도는 것과 돌지 않는 걸로 구분하는 게 투 스테이트인데 그건 순전히 추상적인 거지.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하려면 뉴란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레디란 것도 필요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러닝 상태와 나머지는 다 러닝 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누는 건 너무 거칠다는 얘기야. 그래서 러닝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또 상태가 두 개 있었잖아. 잠시 봐, 얘를 어떻게, 이게 PDF 이게 키우는 게 다운로드 받고 났어야 돌릴 수 있지. 응? 으아, 이게 화면이 작아서. 이벤트 어컬 왜 없어지면. 응? 이벤트 어컬이랑 왜 빼면이 되는 폴링이 걱정을. 잠시만, 이 다운받은 놈이 어디 갔냐? 저 밑에. 넌 뭐요? 어디? 저 밑에. 위에, 여기 위에, 기사 위에. 어? 기사 위에. 아, 기사 위에도 있어? 아니요. 아, 찾았다. 공호. 예지? 야, 이 PC도 만만찮게 강적이야. 엄청 빨라요. 클릭한 지가 한참 됐는데, 얘로. 어디냐? 아이, 바보 같은 놈. 이거를 크게 보여주고 싶은데. 옳지. 자, 이게 더 크게? 입 다 크다, 그지? 자, 얘기해. 뭐. 아이고, 조금만 더. 자, 얘기해. 뭘 물어보고 싶었니? 누가 얘기했지? 너 아니야? 아니야? 누가 뭐라고 했어? 여기에서, 지난주에, 회장님, 잘 봐. 지난주에 뭐라고 했니? 러닝을 하다가, 그지? 러닝 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가 뭐야? 그 다음 대표 아저씨한테 간다. 준비해. 응? 너 공부 안 한다, 지금. 작업이 강제적이네. 그렇지. 자기 스스로 내놓는 경우와 뺏기는 경우가 있어. 그지? 언제 자기 스스로 내놔? 아이오 할 때. CPU 타임이 끝나고 지가 아이오를 하면 더 이상 CPU를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타임 퀀텀이 남아있어도. 그치? 그럼 스스로 내놔요. 그 다음에 언제 뺏겨? 나는 더 돌고 싶은데 그만 돌아라고 얘기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 그치? 언제? CPU 타임은 CPU 바운드 작업은 계속되는데 자기 타임 퀀텀이 나야 돼서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클락이 딱 튀는 거야. 그럼 너 스탑이야. 무조건. 그치?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아니, 타임아웃, 뭐, 그거는 애들이 쓰는 말이고, 너들 같은 고급 인재가 쓰는 말이 있어. 그, 누가, 이거 물어봤는데, 누가 물어봤지? 블로그에 글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야? 이게 프리엠션이라고 그래. 프리엠프트. 프롬프트란 말이, 프리, 프리엠션 이란 용어가 있어. 기억해. 이게 강제로 뺏어내는 시간이야. 스케줄러가 한 프로세스가 타임 퀀텀이 딱 끝나면은 그냥 강제로 너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경우야. 그래서 회장님, 나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이전에 투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어. 개념적인 거니까. 도는 것과 안 도는 것. 이렇게 구분했으니까. 근데 이제 도는 것과 안 도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프리엠션 당한 거
강제로 뺏긴 놈은 CPU를 더 돌 준비가 돼 있는 거지. 근데 CPU 타임 퀀텀이 다 해서 자기가 더 못 돌 따름이야. 그치? 얘는 아무런 IO를 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다만, 슬립하는데, 슬립하는 이유가 뭐니? 자기 타임이, CPU 타임이 끝이 나서 슬립하는 거야. 이놈은 IO 안 하는 거다, 그지? 얘는 어디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스스로 내놓은 경우 있었지. IO를 하려고 하고 싶어서, 얘는 실제로 IO를 하기 위해서 긴 잠을 자야 돼. 그치? 그런 경우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IO를 하는 놈들을 모아두는 블락드 상태야. 그래서 러닝에서 IO를 하니까 IO 상태로 갔다가 IO가 끝나면 어싱크로너스니까. 그치? 잠자는 놈은 지금 무한정 잔다. 누가 깨워줄 때까지. 그래서 이벤트를 웨이트 한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아이오 하는 놈은 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해. 어? 그게 아이오가 끝이 나서 하드웨어적으로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 놈은 신호로에 따라서 웨이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벤트가 어커하면은 이놈이 다시 레디큐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러닝 중에 프리엠션 당한 거, CPU 타임이 부족해서 나머지 IO 조건은 하나도 형성 안 되고 그냥 나는 CPU 타임을 다 했는데 그 다음 내 CPU 타임이 오면 또 돌고 싶어. 그러면 이놈은 바로 요리가. IO가 필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요 상태가 더 만들어졌어. 그럼 사실상 새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new,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어디로 들어올 것 같아? 그냥 뭐 완전 애기야. 그러니까 IO도 필요 없지.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허락만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 러닝 상태에서 또 하나 완전히 종료가 됐어. 더 이상 뭐 IO 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CPU 레디 큐에 가서 CPU 타임을 더 기다릴 필요도 없는 종료된 프로세스는 이쪽에 해서 엑시스로 해서 끝내버리면 되지. 그래서 다섯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투 스테이트는 개념적일 뿐이야. 그치? 이해됐어요? 저 2학년 너 이해 따로 오니? 네? 너 따로 오고 있어? 네. 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이름 헷갈리는데 클래드 설정이 해가지고 원래 기본 블로킹인데 논블로킹으로 바꿔가지고 블로킹인데 논블로킹으로 바꾼다고? 네, 논블로킹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뭔 소리지? 데이터를 리센드하고 리시브하고 하는데 그 블락돼 있고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것도 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 얘기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거는. 네트워크쟁이한테 물어봐. 여기 우리 네트워크 교수님 많잖아. 네트워크도 결국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하부에는 지혜 질문을 조금 더 정제해서 다음 주에 물어줘라. 또 저기 블럭이 되면 IO 됐잖아요. IO는 새끼 CPU에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처리하는데 왜 다시 거기서 처리하고 끝내면 되는데 다시 가져와서 다시 러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시 불 켜줘. 봐. 이게 CPU야. CPU인데, CPU 타임에서, 그, 지난주 얘기했듯이 이렇게 CPU 타임에서 돌다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그랬지. 하나의 시스템인데, 펑션이란 말이야. 그지? 이게 인풋이 있고, 이게 아웃풋이 있지. 풋이 있는데, 입출력을 통해서, 그지? 쌀을 받아서, 떡 공장에서, 프로세싱을 하면 떡이 나오잖아. 그렇듯이 이 CPU 타임이 끝나 CPU 타임과 IO 타임을 하고 그지? 또 CPU 타임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이게 쌀을 받아오는 과정이야. 쌀을 갖고 와야지 이게 떡을 만들지. 떡을 이렇게 쓰나? 그지? 그러니까 쌀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게 끝났다는 의미지 쌀을 받아서 지가 떡을 다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야. 이해했니? 네.
IO는 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숫자만 막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CPU 타임에서 하는 일이 뭐니? 소팅 같은 거야. 소팅은 IO가, IO 문제가 아니고 메모리 넣어놓고 순서를 막 이렇게 셔플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IO가 끝났다는 의미는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1K바이트만큼 개별 숫자를 막 그냥 벌키하게 메인 메모리로 로딩하는 과정. 뭐 이런 거가 IO야. 이해됐니? 그래서 CPU 타임에서 하는 것과 IO가 하는 일은 다른 얘기야. CPU, IO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몇 개를 받아들였는데 CPU 타임에서 하는 일은 그거를 다 한다든가 다 곱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CPU 타임이 다른 거야. 그래서 너 아까 질문을 뭐라 했지? IO에서 끝났는데 왜 뭐라고 했더라? 끝났는데 다시 와가지고 왜 이렇게 갔냐고? 이렇게 안 가고? 끝나면은 바로 엑시스.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IO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가서 CPU를 거치냐 그 질문이야. 말이 되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한다고? 이 새끼 CPU에서 하는 IO는 데이터를 받아서 메인 메모리 장착하는 일이 대부분이야.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메인 메모리 집어넣거나 마우스 클릭을 이벤트를 받아서 메인 메모리 집어넣거나 뭐 네트워크 데이터를 받아서 메인 메모리 넣거나 또 메인 메모리 있는 데이터를 화면으로 내보내거나 이런 게 IO지. 그지? 그래서 이 얘가 러닝에서 하는 일과 IO가 하는 일은 많이 달라. 또 됐니? 어. 네, 여기는 정상적인 종류만 다이어그램에 표시되어 있는데 비정상 종류, 강제 종류 된 거는 있지. 있지. 여기 없지. 그래서 업 단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맞아. 우리 저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종류만 있는데 비정상 종류도 많거든. 그리고 이제 바보 같은 종류도 많거든. 그거를 처리하는 게 앞 단계고 어디 나와?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 이 끝이는가? 어 끝이네. 자 끝인데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기로 하고 가기 전에 이거 다 알아? 프로세스 스테이트 다 이해해? 상태값이 뭔지 지난주에 한번 논의한 적이 있지? 내가 여기에서 이것만 얘기했다 그제? Content of General Purpose Register Content of Program Counter Spec 요거만 다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근데 나머지 추가로 더 저장하는 값들이 있다고 PCB에는 이게 PCB에 저장하는 거야 다 어? 그러니까 금붕어를 얼렸다가 다시 살리는 데는 딱 요것만 있으면 돼. 얘도 process status word도 이것도 레지스터 값이거든. 하여튼 레지스터 값을 고스란히 저장했다 빼면은 살아난다. 근데 나머지 process ID나 이런 것들도 저장을 한다. 여분으로. 그 얘기야. 됐지? 저게 부트스트래핑이에요? 아, 부트스트래핑은 전혀 다른 얘기다. 부트스트래핑이 뭐냐? 부트스트래핑은 파워를 전원을 완전히 껐다가 전원을 켜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 이게 커널이 프로그램 .exe지 커널도 .exe다 그지? MS Word랑 똑같아. 어디에 저장돼 있어? 디스크 어딘가 저장돼 있어. 그래서 커널이 제일 먼저 돌아야지 컴퓨터가 살아날 거 아니야.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은 그 커널의 디스크를 뒤쳐서 커널을 찾아서 메인 메모리의 제일 앞쪽에 아니면 제일 뒤쪽부터 그거는 뭐 둘 중에 하나다. OS마다 정해져 있는데 제일 앞쪽부터 깐다고 치자. 제일 앞쪽부터 OS를 쫙 깔아놓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거기 딱 갖다 놓으면 프로그램 카운터 그때부터 지가 쫙 돌지.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퍼는 아주 짧은 뭐 한 200라인 300라인짜리 짧은 프로그램이야. 걔가 하는 일은 두 가지야. 하나는 디스크에서 커널을 찾는다. 그 다음에 로드를 불러서 그 놈을 로딩을 시키고 프로그램 카운트를 세 번째 거기 딱 갖다 놓은 끝이야. 그럼 나머지 커널이 지 혼자 샥 돌지? 그게 부트 스트래핑이야. 질문 있어? 의문 있어?
의문 없습니다. 지금 헛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터 스리핑 같은 질문을 해. 무슨 질문이든지 해. 우리는 다 토의할 수 있어. 같다라고 일단 생각해. 다른데 하이퍼바이즈는 커널 같은 거야. 가상 머신의 커널 같은 걸 하이퍼바이즈라고 그러고 그 위에 OS에 해당하는 거. OS를 우리가 무식할 때는 그냥 OS 하나라고 했지만 공부를 하면 커널과 OS를 구분하지. 똑같아.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도 한 덩어리. 무식할 때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데 공부하게 되면 그 밑에 하이퍼바이즈라는 엔진이 들어있어. 커널에 커널 같은 게. 또 자, 멀리 가지 말고 이 프로세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저기 저놈 이런 뭐냐 너 뭐 궁금한 거 많을 거 아니야. 왜 이 말을 안 내. 무슨 웅? 해웅이. 어, 궁금한 거 물어봐. 무식한 질문일수록 좋아. 왜 그런지 알아? 그 무식한 질문으로 혜택 보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 정말 무식한 질문을 맘 놓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들이 긴장이 풀리길 바래. 그냥 풀릴 때 프로세스 종료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왜 굳이 종료 스테이트를 따로 만든 거야? 찌꺼기 정리해야 되니까. 너 장례식 치르지? 그냥 사람 죽으면 나도 뿌리면 되는데 왜 장례식 치르냐는 말이랑 똑같아. 뭔가 정리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있어. PCB 만들긴 만들었는데 저 정리 안 하지. 런타임에. 지가 도는데 아까 러닝에서 필요하니까 PCB를 지가 스스로 정리를 못 하지. 그래서 다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일은 다 해주고 그게가 삶의 끝이야. 근데 이게 육신이 남아있잖아. 육신 남은 육신이 PCB 같은 거야. 처음에 포크에서 만들었던 자유구조들 있지. 그거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버리는 과정이 터미네이터야. 그러면 버리는 과정은 OS 프로세스에서 버리냐고? 버리는 명령 누가 하냐고? 그걸 OS가 하네. 누가 해? 나를 버리는 게 누가 버려줘? 나를 누가 장례 치려줘? 어, 굿앤서. 맞아. 우리 아들이 장례 치러주기를 기대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OS는 누가 해줘? 응? 어? 어? 아니? 아, 장례사가 있어. 그 장례사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야. 놀랍게도.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추리가 형성이 돼요. 응? 어떤 프로세스든지 자기 새끼 프로세스를 포크를 할 수 있어. 좀비는 다른 얘기고. 그지? 너 언제 해봤니? 너도 스레드 만들지? 프로그램에서. 어플 프로그램 안에서 스레드 만들지? 그게 포크 과정이야. 그러고 나서 너들 스레드 정리하니? 안 하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플, 너들이 프로그램 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포크를 해서 일을 시켜요. 스레드 만드는 게 일을 시키려고 스레드 만들잖아. 일을 시키고 이 스레드가 일을 다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다 장례 치르고 정리해준다. 왜냐면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 만드는 게 누구라고? 너들이 만들었다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너들이 만들었고 너들이 만들어서 그놈한테 스레드한테 잡을 주지. 일을 시켰고 그 일이 끝나면 너들이 그놈을 정리한다고 해놓고서 너들이 모를 따름이야. 인식을 못해서. 그래서 너들이 짠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그 자체가 페어런트야. 왜냐하면 얘가 포크를 해서 자식을 만들었으니까. 그지? 그리고 이 자식 프로세스가 일을 다 하면 얘를 너들이 터미네이트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자식을 장례를 치러주는 거야. 말 되지? 장례 못 치른 프로세스가 좀비 프로세스 아니야?
그게 좀비야. 아, 그 말 했어? 네, 그 맞아. 맞아. 언제 장례를 못 치러?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페런트가 있고 차일드 프로세스가 얘가 만들어서 이 차일드가 돌고 있는데 키를 얘를 죽여버리는 거야. 아버지를 죽여버리면 이 자식은 어디 가냐. 정상적이면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을 다 죽이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치? 킬 시그널이 하는 일이 그거야. 근데 좀비는 비정상적인 케이스야. 어떤 이유든지 OS가 워낙에 복잡해서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게 자식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을 못 죽였고 자기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자식은 평생 살아있지. 장례 치를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비가 된 거라고. 산송장이지 한국말로. 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게 송장 같은 놈이야. 인간사랑 똑같다. 커널은 OS는 인간사랑 똑같다. 인간사를 보고 그렇게 만들어놨어.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PCB 다 알아들었니? 이거 너 하나하나 설명 안 해줘도 되지? 그지? 메모리에는 정보가 다 워드 단위로 저장된다는 거야. 정보가 워드 단위로 저장된다는 게 뭔 말이야? 바이트로 들어가지, 제로 1로 들어가지. 비트로 들어가지. 뭔, 네가 질문이 포인트가 뭐니? 명령? 명령은 어셈블리 배운 거대로 들어가 있어. 인텔 CPU는 인텔대로 들어가고 저기 프리스케일 그 뭐라고 했냐? 그 A 어? ARM 그래. ARM은 ARM 명령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근데 또 까보면 전부 영과 헷갈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뭐 다시 나가서 바람 쐬고 와. 한번 정리하고 와. 아니,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어 그래. 또 너 아직 질문 안 했지? 네. 해. 뭐든지 해봐. 굳이 이 시간 질문 안 해도 돼.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 말이지. 예. 네. 오케이. 뭐니? 우리가 프로세스란 거를 이제 벌써 OS가 시작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 아직도 프로세스가 뭔지 궁금해. 프로세스가 뭐냐? 정말 좋은 질문이야. 이 프로세스 모르는 사람이 여기 한 70% 돼. 진짜로. 그지? 얼마나 저 친구가, 혜웅이 질문이 고맙냐. 프로세스가 뭐라고 생각하니?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프로그램은 너, 혜웅이 알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건 들었니? 어? 고기가 근육이 되는. 그렇지, 고기가 근육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고기는 죽은 거잖아. 살아 있으면 그게 근육이라고 그러지. 또 근육을 잘라서 이렇게 혈액 공급을 안 하고 그냥 이 팔을 자르면 이게 고기가 되잖아. 그렇지? 죽으면 프로그램이고 이게 살아면 프로세스야. 그치. 근데 그게 말하는 거고, 어? 실제 그 의미가 너무 크다는 얘기야. 그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려면 일단 PCB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등록돼. 또 아까 우리 상태 천이다 그러면 new 과정을 거쳐요. new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exe 아니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전에 내가 보여준 그림에서 new 상태에 들어간다고. 어디 갔어? 여기에서, 그지? 요 상태에 딱 들어가. 더블 클릭하면 뭐를 갖고? .exe란 그 죽은 고기 갖고. 고기 갖고 이렇게, 오케이.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 들었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관속에 집어넣는데 벌떡 일어났어. 으악. 밤 12시에. 그게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이야. 그지? 고기가 근육이 됐잖아. 사람이 됐잖아. 또 난데없이 살아있다가 사람 정신이 쏙 빠지면 죽은 거잖아. 그 정신의 무게가 0.23g인가 23g인가 그러지?
그거랑 똑같아. 근데 이 육신 하나에 정신이 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무당이 되지? 네?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내가 내 정신으로 얘기할 때가 정상이고, 갑자기 내가 뭐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내 육신을 지배한다고. 목소리도 바뀌고 하는 짓도 전혀 다르잖아. 하드는 똑같은데 소프트가 달라졌으니까. 그지? 그게 다른 프로세스가 도는 거야. 하드는 똑같아도. 그래서 그게 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뉴 과정에서 PCB도 만들고, 포크란 시스템 콜을 하면, FORK. 뉴가 두 가지 시스템 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포크야. 다음 페이지 나온다. 그 다음에 이그젝. 이 두 개의 시스템 콜을 하는데, 포크를 하고, 포크는 빈 새끼 만드는 거야. 빈 껍데기를, 빈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그젝 할 때, 예를 들면 MS Word, .exe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항상 짝으로 간다. 짝으로 움직이는데 이 과정이 이 new란 상태값의 현실적인 행동들이야. 그렇게 되면 word.exe는 프로그램이지. 근데 이게 fork를 해서 빈 껍데기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고 그게 이젝이란 코드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장착이 돼서 쫙 수행되는, 이제 마치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빈 육신의 정신이 하나 쑥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상태 천이 다야. 그러면 놀기 시작해. 그래서 죽어있는 .word.exe가 살아있는 형태로 돌아간다고. 그 다음에 커널도 word.exe를 그때부터 케어를 해주게 된다고. 그래서 죽어있는 놈이 살아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저기 모자 쓴 친구야. 너 이름 뭐냐? 나 보고 있어? 너 뭔 고민을 그렇게 많냐? 너 지금 혜웅이 질문 알아들었어? 나 한번 방송해. 재방송 해봐. 혜웅이 질문이 뭐였어? 그래. 또 계속해. 나 5분 동안 떠들어. 긴 얘기야. 이거 한 5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이야. 난 너들 하나도 안 버리고 싶어. 뭐죠? 집중할 거냐? 아, 너 혜웅이 좋은 질문 했는데 네가 놓쳤잖아. 저거 다시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제 아직도 프로세스가 궁금한 사람? 좀 더 감이 오니? 엔지니어링이잖아. 우리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어서 이거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이언스랑 다르다. 생물, 바이오, 이거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야.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를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지? 그거는 우리 엔지니어링보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우리 거는 쉬운 거야. 누군가 우리 저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후배인 너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만 너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또 혜웅이 또 지금 그 옆에 친구야. 네가 뭐 궁금한 거 혜웅이 수준의 무식한 질문 해줘. 그게 좋은 거야. 너 이름 뭐냐? 백명현. 명현이 질문해봐. 제발 무식한 걸로. 솔직하게 물어봐, 뭐든지. 저 아까 프로세스 거기에 붙여서 OS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가 붙는 거죠. 그렇지. 안 됐어요.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몇 개가 붙었어? OS는 왜 프로그램이니? 너 봤어? 그러니까 컴퓨터 키자 말자. 보여줄까? 컨트롤 알트. 네, 이리 와. 나는 내보다 네가 훨씬 더 빠르십니다. 컨트롤 알트 돼?
야, 그거는 다른 얘기야. 여기에 이 C 드라이브에 가서 네. 윈도우즈 디렉토리 가서 네. 윈도우즈.exe 찾아봐. 있지? 네. 봤어? 한 확인 사상. 지금 우리 대표가 보여줄 거야. 윈도우.exe가 윈도우 디렉터리 밑에 가면 어딘가 찾으면 나온다. 그지? 검색으로 찾아. 그게 빠를걸? 어떤 거야? win32.exe란 게 있어. 그지? 윈도우즈 디렉터리 밑에 뭐뭐.exe란 게 몇 개가 있어. 그게 죽은 프로그램이야. OS 프로그램이라고. 근데 네 질문이 윈도우.exe가 언제 프로세스가 됩니까? 윈도우 프로세스가 됩니까? 그 질문이야. 그지? 네. 언제 돼? 컴퓨터 켜지면서부터. 그렇지. 누가? 아까 제 친구 질문했잖아. 부팅할 때. 부트스트래프가 내가 프로그램 카운터를 디스크에서 어디 있어? 야, 검색기, 니가 눈으로 찾으니까 못 찾지, 임마. 니가 검색기보다 더 똑똑하냐? 당연히 더 똑똑하지. 근데 일을 안, 열심히 검색기보다 안 해서 그렇지. win32.exe, 이런 거 찾, star.exe, 응? 윈도우즈 밑에 가서 star.exe, 이런 거 찾아봐. 나왔어? 하위 폴더를 포함해서 검색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있다, 그지? 저 미엑시가 없을 수가 없어. 저게, 그래, 윈도우즈의 욕심이야. 근데 저게 이제 아까 부트 스트래퍼가 로딩을 해서 메인 메모리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디스크 찾고, 저기 디스크 들어있지.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거 지금 봤지? C 드라이브 밑에 어딘가 들어있다고, 모르지만. 찾아서, 카피를 해서 메인 메모리 갖다 놓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저게 런을 시켜야 되잖아. 어? 어떻게 시켜? 프로그램 카운트를 여기 갖다 놓는다고 그랬지? 근데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내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새끼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랬는데? 포크를 한다고 그랬지. 포크와 이그젝을 수행해야지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했잖아. 근데 왜 그 과정을 안 거치냐? 그 왜 프로그램 카운터만 거기 갖다 놔? 아직도 포크와 이그젝도 프로그램인데 에? 저게 돌 준비가 안 된 상태야.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거기 갖다 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려요. 한참 놀다 보면 저기에 이제 포크 프로그램이 돌고 이그젝 프로그램이 돌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프로세스 최초의 프로세스 제로를 만든다고 그랬지? 그 이름이 뭐라고 기억해? 프로세스 제로 이름 뭐야? 지난주에도 물었고 그전주에도 물었어. 스케줄러. 스케줄러 만들지? 프로세스 1은? 스웨퍼도 만들지? 프로세스 2는? 페이저도 만들어. 이 세 개는 미니멈 커널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지 스스로 만들어. 아무도 포크를 안 해줘도. 지금 포크 해줄 사람이 없어. 그지? 워낙이 초창기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커널이 지 스스로 세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닛이란 프로세스도 만들고 몇 개의 프로세스를 한참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접속하는 그 단계가 깜빡깜빡하는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있지. 새까만 화면에 그냥 하얀 커서 퍼센트 깜빡깜빡하는 그게 쉘 스크립트야. 쉘이 딱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리는 모든 프로세스의 가장 페런트가 쉘이야. 쉘 죽이면 너들 거 다 죽는 거야. 한 방에. 무슨 이닛은 있어요. 이닛.exe가 있어? 네. 오케이. 그럼 이닛.exe가 그 놈이 돌기 시작해서 이니셜라이즈 하기 시작하는 거야. 커널을. 됐어? 나중에 집에 가서 윈도우즈.exe 분명히 있다. 찾아봐. 이해되니? 그래서 맞아. 커널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이 커널이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은 word.exe가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 스스로 OS 환경을 만들고, 그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걸 만들고, 이제 돌아가는 거지. 또, 고맙다. 또, 그 옆에 커피. 너무 또 무식한 질문 해봐. 이게 아까운 시간인데, 나 지금 진도 나가야 돼. 진도 나가야 되는데,
저런 질문이 해결 안 되면 이거 진도 낚아봐야 너들한테 도움 안 돼. 의문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이거 지식 외우는 거야 무슨 도움 됐냐. 응? 뭐 질문해. 커피 맛있냐? 혼자 먹으니까 음식이. 커피 먹고, 커피는 약이야, 그지? 이게 각성제여서 아침에 먹고, 아침에 학생들이 커피를 많이 먹고, 이게 적절히 각성돼서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아. 저녁에 커피 먹지 말고, 저녁에, 사람들이 이상하지? 왜 모닝커피에 저녁 술을 먹냐? 그거 생각해 봤어? 이 술은 릴렉스 하는 거야. 아침에 술 먹으면 사람이 릴렉스 되면 되겠냐, 일이. 축 늘어져서. 그지? 저녁에 커피 먹고 말똥말똥 하면 되겠냐? 각성이 돼서? 자야 되는데. 너 이름 뭐냐? 뭐, 물어. 친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물어. 프로세스와 스레드 간의 관계라든가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 요새 최근 OS는 프로세스가 사실상 없다. 스레드 이퀄 프로세스야. 근데 프로세스 개념을 먼저 잡아놔야지 스레드 가르치기가 좋아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스레드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주소 공간이잖아. .exe를 갖고서 그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애기라고. 근데 애기에 머리가 두 개 붙은 거, 머리가 세 개 붙고 머리가 열 개 붙으면 그게 스레드야. 그 샴 상둥이 있지. 그게 스레드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이 머리가 두 개 붙으면 완전히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대신에 육신은 여기 머리만 두 개니까 나 목 밑에부터는 다 공유하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에 있는 코드의 다른 부분은 다 공유하되 컨트롤을 하는 부분만 두 개라고. 그래서 스레드 만들 때 어떡하니? 스레드 포크 스레드 하고 그 뒤에 함수를 딱 갖다 붙인다, 그지? 펑션을 갖다 붙여. 예를 들면 컨슈머, 그 다음에 스레드의 프로듀서, 이렇게 두 개를 해서 두 개 동시에 붙이면 한 놈은 뚜르박에 물을 열심히 푸고 한 놈은 열심히 마시지. 그게 컨슈머 프로듀서가 돌아간 코퍼레이팅 하는 과정이잖아. 그 뒤에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컨슈머 프로듀서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프로세스 공간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프로세스로 하면 코퍼레이팅 하기 힘들잖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친구 몸속에 내가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손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컨슈머 프로듀스는 그 데이터 공유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두 개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보다 두 개 스레드로 만들면 훨씬 더 잘 돌아간다고. 조금 복잡한 얘기다, 그지? 다음 주에 물어볼게. 어디가 갈 것 같아? 스레드는 주소 공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는 질문이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스레드 어디 갑니까? 그런 얘기야.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이 전체가 자기 공간이다. 주소 공간이다. 그지? 주소 공간이란 말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지? 어드레스 스페이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퍼 프로세스야. 주소 프로세스 방 하나씩 할당되는 거라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정해지면 그 프로세스가 활동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이 딱 정해져. 그 밖을 못 나가고 다른 프로세스도 나한테 못 들어오지. 그지? 그게 자기 독자적인 주소 공간이야. 근데 저 친구 질문은 그럼 스레드는 어디에서 놉니까? 스레드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주소공간 속에 갇혀있다고. 이 스레드들이 밖에는 못 나가고 다른 스레드가 나한테 들어오지도 못해.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세스면 스레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 주소공간이 요 속에 갇혀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지금 그 스레드가 저 뒤에 어디 나온다. 됐어? 진도 나갈까? 이제 그 PCB로 프로세스 스테이트를 저장했는데 사실 그걸 CPU를 점유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아, 이렇게 그게 다음 챕터다, 그지? 다음 챕터 가자. 자연스럽게 고맙다야. 나도 진도 가고 싶었는데. 이게 이놈이지. 아, 너들이 아직도 내가 어렵니? 어? 안 어렵지? 어떻게 하면 너들이 나를, 아저씨들 몇 살이야? 요새? 너들 평균 나이가 몇 살이야? 스물다섯 살이야? 스물넷이야. 어? 스물넷이야? 평균 나이가? 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뻘이다, 그지? 우리 아들이 93년생이면 몇 살이야? 스물둘이야? 그러면 군대가 있거든? 지가 군대 가겠다고 그래서. 아, 감시 봐. 내가 뭐 하고 있어? 아까 그 화면 넓히는 게 왜 안 나오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버지 뿌린데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형이라고 그럴 만큼 가까워지고 싶어. 그래야지 너들이 편안하게 질문을 하니까. 어? 수업 시간에는 형형해. 내 형님이, 나의 형님, 내 누님이, 아, 내가 날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 예전에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18살 나는 거지, 그지? 너 스레드 얘기했나? 잠깐, 뭐 질문했더라? 아, 그 다시 러닝이 되는 과정. 오케이. 지금 오케이. 저거 얘기해야 된다. 네가 질문한 게 이거야. 이거 화면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냐? F12? F10? 11? 아니, 이 화면 위에 그게 아까 났었는데. 아이, 바보 같아. 아, 그러니까. 근데 왜 없어졌냐, 진짜? 확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컨트롤 L. 컨트롤 L? 소리 맞나? 바보 같은. 야, 됐어. 얘를. 됐니? 보여? 너들 보이게 주고 싶어서 이래. 보여? 딥다크다, 그지? 자, 여기서 쟤 있지? 유저 러닝이란 거. 응? 얘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지? 이게 러닝 상태와 나머지 다 합쳐서 안 러닝 상태야. 얘가 도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돌지 않는 상태인데 얘가 돌다가 일단은 돈다고 쳐. 포크는 나중에 생각하고 얘가 돌다가 봐. 시스템 콜을 하거나 인터럽트를 걸리면 이렇게 커널 러닝으로 들어오지. 이거 천천히 하자.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유저 프로세스가 돌다가 시스템 콜을 하면 큰 속으로 시스템 콜 트랩 걸고 타고 들어온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그게 이 과정이야. 이러면 그 주체가 누구니? 커널 속에 코드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야? 커널이지? 아니야. 유저 프로세스가 자기가 들어와서 커널 수행한다고 그랬지. 라이브러리처럼. 그치? 그래서 이놈이 이어 속에 들어와서 수행을 한다고. 잠 오면 서 있어. 고마워.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해돼? 이게 돌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얘가 아이오를 한다. 얘가 봐봐. 슬립. 얘가 돌다가 프렘트를 당했어. 프렘트가 뭐니?
자기는 계속 돌고 싶은데 타임 퀀텀이 다 해서 못 돈 케이스야. 여전히 CPU 바운드 잡에 있는 거지. 이러면은 프리엠터를 당했다는 얘기야. 이게 프리엠터 상태인데 점점점을 해놨지. 이게 레디 상태인데 레디 투 런인데 인메모리에 있다는 사실상 요게 요거랑 같은 상태라는 뜻이야.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뿐이야. 이게, 아, 이게 아까 그 이전에 다섯 단계에서 러닝에서 레디 큐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따로지. 다시 유저에서 커널에서 돌다가 여기서 커널에서 프리엠터 당할 수도 있고 유저에서 프리엠터 당할 수도 있다, 그지? 어쨌든 간에 유저에서 프리엠터 당하는 경우도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란 거가 어쨌든 커널 속에서 처리가 되니까 이 그림을 이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화살표를 안 그려놨어. 그래서 이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약간의 프로세스는 커널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그 컨텍스트 스위칭도 시스템 콜이라고 처리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이게 러닝에서 이 프리엠터 당에 있다가 이게 레디 큐니까 레디 투 러닝 이게 나중에 살아나는 과정은 어디로 가니? 리스케줄 돼서 다시 러닝이 되잖아. 이게 레디 큐라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프리엠터 당했다가 그냥 돌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돼. IO 프로세스를 아니고 순수 무한 루프 도는 그런 CPU 바운드 잡일 경우에. 됐지? 그리고 이 커널 러닝 상태에 있거나 유저가 시스템 콜을 하다가 IO를 하면 어떻게 되니? IO를 하면 슬립을 하지. 아, 슬립을 해서 이제 슬립 인 메모리, 슬립을 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메모리에서 슬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메모리 있으면서 돌다가 IO를 하니까 메모리에서 슬립을 할 거라고. 슬립을 하는데 이 시간이 IO 시간이 되게 길어. 그러면 이게 메모리에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메모리를 낭비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디스크를 쫓아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스웹 아웃해서 슬립인데 스웹도 된 거야. 쫓겨나서 디스크로 가 있는 상태라고. 이게 누가 하니? 이 스웹 인 앤 아웃을 누가 해? 너들 알아? 아까 프로세스 1이 누구니? 스웨퍼지. 그 스웨퍼란 게 이거야. 축구하는데 스위프라고 있지? 홍명보가 스위프 아니었나? 그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스펠링이 다르다. 스위프나 한 게 뭐야? 내가 누구 축구 좋아해? 축구장이? 스위프는 수비수가 이렇게 공격하는 그 볼을 청소한다고 해서 스위프야. 빗자루 짓을 한다고 해서 스위프인데, 어쨌든 요거는 스웹이다. 스웹은 메인 메모리 있는 놈이 돌지 않고 메인 메모리만 그냥 차지하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쪽을 쫓아내는 거야. 디스크로 쫓아냈다가 디스크에 쫓아내도 IO는 계속 이루어지니? 지금 IO를 누가 하고 있어? 새끼 CPU가 하지. 새끼 CPU가 일을 하는데 그게 그 프로세스가 디스크에 있어도 괜찮아? 안 돼? 괜찮지? 왜냐면 새끼 봐. 내가 메인이고 네가 새끼야. 내가 너한테 물 떠오라고 그러고 나는 잠을 자도 너는 여전히 물을 뜨러 갔다가 물을 쥐고 오지. 그러니까 난 자도 된단 말이야. 언제까지? 내가 물 다 갖고 와서 나 옆구리 찌를 때까지 물 갖고 왔다고. 그게 인터럽트 아니야. 그래서 수액돼 있다가 얘는 한없이 자. 자고 있는데 아이고가 끝나면 웨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디스크에서 웨이크업 하는 방법이고, 아니면은 이게 그 슬립하는 시간이 극히 짧아. 짧으면 메인 메모리에서 웨이크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다시 레디 투 런 메인 메모리 있다가 웨이크업 했으니까 이놈이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디스크에 있다가 웨이크업 하면 이게 레디 투 런 스웹드. 스웹 공간에서 스웹 공간에서 이게 웨이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스웨퍼가, 이건 디스크 상태다. 디스크 상태에서 메인 메모리 상태로 넣어주면 다시 이렇게 와는 거지. 근데 디스크에서 바로 메인 메모리 단계 없이 CPU를 점유하고 돌 수는 없잖아. 그지? 프로그램이 돌려면 무조건 메인 메모리는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치? 어? 아니. 아, 스웩 영역은 메인 메모리에 스웩 영역을 따로 잡는다. 그게 이 메인 메모리인데 커널이 이렇게 있고, 어? 커널 바로 밖에 여기 스웩 영역을 따로 잡아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로세서는 여기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 영역은 아무도 유저 프로세서가 쓰지 않는 공간이야. 왜 그래? 이게 스웩 영역이고, 아, 내 말 잘못했다. 이게 메인 메모리지. 다시 틀렸다. 거짓말. 잊어버려.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아, 메인 메모리가 있고, 여기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의 앞부분에 스웩 영역을 딱 이만큼 잡아. 그래서 여기에 커널이 있고 유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메가씩 쪼개서. 예를 들어서 이 유저 프로세스를 스웩 아웃 하겠다면 디스크의 특정 영역이 정해진 영역이야. 무조건 써. 나머지 디스크의 데이터 블록들은 그냥 여러 데이터나 이런 데 할당을 하지. 그냥 이거는 연결된 고스란히 깨끗한 영역이야.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를 스웩 아웃 할 때 이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도록 큰 영역을 하나 잡아놨어. 이거를 언제 볼 수 있냐면 오늘 집에 가서 자기 PC에 샥 밀고 리눅스를 한번 깔아봐. 리눅스 깔 때 스웹 영역 작겠냐고 물어본다. 얼마나 크게 작겠냐고 꼭 물어본다. 그게 이 말이야. 다시 정리하면 스웹 영역은 디스크에 있다. 용도가 뭐니? 메인 메모리 있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IO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놈이 슬립을 하지. 슬립하는 프로세스를 메인 메모리에 놔두면 안 되니까, 그지? 메인 메모리를 오염시키니까 이놈을 확 끄집어내서 디스크에 집어넣는다고. 그 용도로 쓰는 게 디스크의 스웩 영역이다. 그러면은 스웩도 돼, 얘가 이 프로세스가 이 스웩 돼서 디스크 영역에 들어가면 사실상 디스크에는 이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 그지? 이 프로세스가 원래 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로딩이 됐잖아. 그 이미지는 따로 있고, 그지? 런타임에 이놈이 스웹돼서 임시로 들어가 있는 자리가 스웹 영역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디스크에 요 스웹된 프로세스의 이미지라고 그래. 그, 저, 60마리야. 그거는 두 개가 들어있다고. 한시적으로. 그럼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최초의 포크가, 포크 시스템 콜이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메모리가 이 새로운 프로세스 애기가 메인 메모리에 장착 로딩이 될 만큼 빈 공간이 있으면 enough 메모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메인 메모리가 없으면 어디가? 디스크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지. 언젠가 스웨퍼가 메인 메모리에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스웨퍼를 시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스웨퍼의 역할은 뭐니? 디스크에는 프로세스가 천 개가 있어. 돌고 싶어서. 근데 메인 메모리에는 프로세스를 100개밖에 장착을 못해. 왜냐면 너들 메인 메모리 4기가밖에 못 꽂잖아. 디스크는 400기가짜리 쓰지? 그러니까 디스크에는 1000개의 프로세스를 저장 가능한데 메인 메모리에는 100개 프로세스밖에 로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웨퍼가 있는 거라고. 다이내믹하게 이걸 자꾸 끊임없이 바꿔치기 해. 돌고 싶은 프로세스 중에서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놈, IO가 끝난 놈, 그지? 더 이상 IO가 필요 없이 그냥 CPU만, 타임 컨텀만 할당해주면 바로 러닝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스웨퍼가 보고 기다렸다가 이놈이 올려주는 거야, 메인 메모리에. 그럼 메인 메모리에 로딩이 됐다가 그게 이 상태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리스케줄 프로세스잖아. 여기 올랐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CPU 차지하고 도는 거야. 그지? CPU 커널에서 돌다가 다시 유저 모드에 가서 돌기도 하고 이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러닝이다, 그지? 아이, 힘들어. 윈도우는 설치할 때 스웩영역 어? 윈도우는 설치할 때 스웩영역 따로. 왜 안 물어보냐고? 안에 다 잡아. 근데 물어봐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예스 하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지. 리눅스는 고급 전문가형이니까 그것 그냥 통과하면 니처럼 똑똑한 친구는 불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많이 잡을지 작게 잡을지 정해라 이거지. 교수님 그러면 IO에서
그 할 때 버퍼에다가 넣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수행 영역에서 디스크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IO에서? IO에서 새끼 CPU가 하려면은 그 버퍼에다가 내용을 저장해서 거기서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메인 메모리에서 이렇게 수행 영역하고 동시에 보내는 건지 아니면. 아, 알았어. 봐봐. 너 이름 뭐냐? 김현. 현욱이 질문이 뭐냐면, 잘 봐. 불 좀 켜줄래? 잘 봐. 이렇게 질문이 이 메모리잖아. 한 유저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었어. 디스크가 있고, 어? 근데 이 프로세스가 CPU를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게 코드 IO 코드를 수행하잖아. 이제 IO 명령을 내리지. 예를 들면 fread를 한다고.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리드를 해서 나의 버퍼의 영역 갖다 놔라라고 하는데 자기 버퍼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fread를 하면 이 커널 속에 fread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해서 포인트 넘겨받아서 얘가 하는 일이 뭐니? 이 디스크의 특정한 영역을 읽어서 그지? 여기 갖다 채워주는 일이 fread잖아. 그래서 이 일은 커널이 어떻게 하냐? 지가 fread는 라이브러리지. 이것도 이렇게 수행하다가 이게 지가 점프해서 지가 이렇게 수행한다고 이 일을 수행하고 여기 갖다 놓는데 해놓은 질문이 뭐냐면 이 프로세스가 스웹 아웃되면 여기 들어가지. 이 스웹 영역에 통째로 쑥 들어간다고. 쑥 들어가면은 이 버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잠자고 있을 때도 이게 이 IO 처리는 돼서 여기에 데이터를 퍼넘겨야 되는데 이게 지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다 넣습니까? 이게 이 친구 고민이야. 맞지? 여기서 가지고 가자. 이 말을 맞아. 핵심은 이거야. 고민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IO는 어싱크로너스다. 즉 이 프로세스가 잠을 자도 IO는 일어나잖아. 근데 정작 얘는 잠을 자기 때문에 스웨퍼가 쫓아내버렸거든. 그러니까 데이터를 퍼넘길 자리가 없어지지 않았냐. 이게 이 친구지 고민이야. 말 되지? 어떻게 푸니? 데이터 프로세싱 IO를 한 단계를 더 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가서 IO를 하는데 여기 커널이 있잖아. 이게 커널 영역이니까 커널에 코드가 있고 데이터 저 BSS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스택이 있는데 이놈이 커널 영역에 들어가서 수행할 때는 커널이 돈다고. 그지? fread랑 커널이 돌기 때문에 이놈이 여기 커널 영역에 BSS 영역에 버퍼가 있어. 이게 커널 버퍼라고 그래. 이놈이 이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를 채워. 여기를 막 갖다 채워놓거든? 채워놓고 다 채우면 웨이크업 걸어서 이놈이 야 이걸 채우는 시간이 되게 길다고 쳐. 그 사이에 얘는 스웨프해서 여기 갖다 놔도 되지. 갖다 놨고 이게 디스크 아이고가 끝이 났어. 그러면 여기 다 갖다 놨으니까 이놈을 웨이크업하면 이놈이 다시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오더니 딴 영역에 들어오더니 하여튼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 유저 영역에 버퍼가 있지. 그러면 이 여기에 갖다 놓은 이 데이터를 이쪽으로 한 번 더 카피해. 그래서 카피가 두 번 일어나.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됐지. 대신에 손해본 건 뭐니? 데이터 복제를 두 번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논의야. 시간이 걸리고, 그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잖아.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렇게 두 번 복제를 하는 거야. 말 되지? 자, 어쨌든, 지금 다시, 나인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은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으면 질문해. 오늘 핵심이 이놈이야. 이거 와.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포크 과정이 나온다, 그지? 오늘 이거 6장 끝내고 싶은데, 나는 내 욕심으로는. 봐. 축소. 어떡하냐?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나오지? 이건 미스터리네, 얘가 하는 짓이. 모르겠다, 야. 내 게 아니어서. 아, 이게 스케줄러인데, 예? 스케줄러에 롱텀 스케줄러가 있고, 미디엄 텀 스케줄러가 있고, 쇼텀 스케줄러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롱텀 안 쓴다.
대부분 숏톤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그냥 세 개가 다 있다고 기억하지 말고 숏톤만 있다고 생각하고 숏톤 스케줄러가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숏톤에서 숏톤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뭔지는 비디오 보고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고. 응? 여기에 이제 PCB 얘기가 나온다, 그지? 봐, 이게 PCB인데 이게 요게 PCB다. 응? 요 하나의 박스가 PCB인데 이거는 PCB 아니야. 얘는 뭐니? 혹시 여기까지 예습한 친구 있냐? 여기엔 PCB를 매다는 헤드와 테일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저게 우선 오케이.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뭘 나타내니? Ready Queue and the various I/O device queue잖아. PCB 얘기 아니다, 그지? 근데 봐, Ready Queue와 이게 Ready Queue야. 이거 써놨잖아. 그다음에 이거는 I/O device에 관련된 queue야. 근데 여기에 왜 PCB가 매달려 있냐? 그게 이 그림이 제시하는 핵심 프로블럼이다. 뭐냐? 아까 저기 커피 친구 그 뒤에 네가 한번 얘기해 볼까? 얘기해 봐. 이 그림이 제시하는 바가 뭐니? 예습해 오라 했는데. 이름 뭐냐? 어? 종혁이? 이 그림이 이제 얄마 공부 안 하고 지금 와서 공부하면 안 돼. 다음 주부터는 해오기. 혹시 이 그림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예습 안 하면 안 돼. 이게 토론이 안 된다니까. 이게 얘는 뭐니? 이거 레디큐야. 레디큐가 이렇게 생겼어. 큐는 항상 헤드와 테일이 있지. 자, 리그주 시간에 배웠잖아. 헤드와 테일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아까 내가 아까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에 뉴가 있고, 그지? 이게 레디가 있고 이게 러닝이 있잖아. 이 레디가 이렇게 큐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 책에서 자꾸 그리지. 이거는 그냥 약식 그림이야. 약식 그림이고 얘가 얘야. 실제로는 요게 큐처럼 안 생긴 게 아니고 저게 링크드 리스트라니까. 어쨌든 링크드 리스트든 저 노란 잠바야. 너 자지? 이제 저 뒤에 가서 잠깨. 이 레디 큐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저렇게 링크드 리스트처럼 생겨서 큐와 링크드 리스트의 차이점은 뭐냐? 노른 잠바야. 너 그 답하면 안 가도 돼. 너 큐하고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하고 차이점이 뭐냐? 모르면 가서 잠깨라. 그 옆에 너 때문에 그 전부 폭탄이다. 왼쪽 안개 낀 친구부터 가자. 뭐가 달라? 야, 그림만 봐도 다르잖아, 임마. 그림 다른데 이렇게 하면은 뒤에 안 가도 되지. 너 황세혁 교수한테 이거 안 배웠냐? 그 아저씨 독한데, 나만큼. 요새는 F 많이 안 줘? 응? 내가 얘기해야겠다. 그 아저씨 50% F 주는 사람이야. 나는 55% 주고. 그래서 안에, 학사 경고가 50%가 나왔어. 나는 그 아저씨가 그렇게 준 줄 몰랐지.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지. 자기도 똑같이 생각했대. 그게 97년도 얘기야. 야단이 났어. 그래도 그때는 학부형이 전화하지는 않았어. 근데 요새는 학생이 뭐 잘못하면 학부형이 전화와. 이 전부 이 마마보이들이 돼서 엄마한테 가서 일어나봐. 우리
저들이 공부 못해서 부끄러운 걸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이러냐 그거를. 엄마가 화가 나서 나한테 전화해. 난 또 그 전화 받으면 당연히 화가 더 나지. 두 가지 문제야. 우선 학생이 공부 안 한다는 거. 두 번째 이게 마마보이라는 거. 정말 나를 폭발하게 만들어. 이 학생들 그런 애들은 절대로 사귀지 마라. 못 쓴다. 알았지? 남자가 적어도 용감해야지. 그게 뭐냐? 너 어디 갔어? 얘기해. 뭐가 달라? 2학년 때 모르면 2학년 때 책 찾아봐. 알았어? 답 안 가르친다?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이게 Q로 생겼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겼으면 문제가 있다고? 뭘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뭘 못하냐고? 그게 내가 묻고 싶은 거야. 그렇지. 중간에 넣었다 뺐다 못해. 어떤 경우에 중간에 넣었다 뺐다 해야 돼, 프로세스를.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중간에 꼈어. 그러면 걔부터 돌려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근데 구조적으로는 얘가 훨씬 간단하지? 얘가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쓸 수밖에 없어. 이 공학에는 모든 게 이 이유가 있다고.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똑같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인데, 아, 싱글 링크드 리스트인가?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짧아. CPU 반사업에서 이제 IO를 시작할 적에, IO를 시작하면 이놈이 슬립 한다고 그랬지? 슬립 하는 프로세스는 전부 다 이유가 있다. 너들 저기 어디 무덤에 가봐. 이유 없는 무덤 있나? 다 이유가, 어떤 이유로 죽었지? 이게 비석 같은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어. 슬립하고 있어. 라고 적혀 있는 게 디스크 유닛 제로를 읽기 위해서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읽거나 쓰거나. 다르지, 요게. 마그네틱 테이프에 유닛 1을 얘는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는 일이 없으니까 널이야. 그지? 얘는 터미널 유닛 제로. 단말기로 글자가 뭐가 나오고 하는 놈은 그 일을 하려고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그래서 슬립을 할 때는 IO를 하기 위해서 슬립을 하는데 해당하는 IO 디바이스끼리 같이 그룹핑을 지어 놓은 거입니다, 저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저게 말이 되는 걸 봐봐. 여기 왼쪽에 프로세스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한 10개는 디스크 IO를 하고 싶다고. 어? 디스크 IO는 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디스크 IO를 하기 위해서 전부 슬립을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디스크 IO를 하는 놈이 여기 10개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 디스크 새끼 CPU는 한 방에 이걸 쫙 처리한다. 지난 첫 시간에 디스크 보여줬지. 이 디스크 헤드가 이렇게 판이 이렇게 도는데 쭉 들어갔다가 쭉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지? 디스크 헤드가 쭉 들어가고 쭉 나오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한 방에 처리하거든. 그러면은 디스크가 한번 샥 움직이면 얘들이 일이 다 알고 한 번에 처리된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웨이크업 시킬 때도 이것들을 동시에 다 껴버린다. 그래서 IO를 같은 그룹핑, 같은 일로 그룹핑을 해놓으면 일 처리가 훨씬 더 쉬워져. 그래서, 같은 IO를 하는 프로세스들끼리는 묶어놨다. 그런 설명이야. 됐지? 그래서 이 IO 디바이스들마다 이 새끼 CPU가 따로 붙어 있는 거거든. 얘만 어미 CPU지? 메인 CPU라고. 됐지? 레디큐가 인터럽트 벡터라고 같은 거야. 인터럽트 벡터랑 같은 거냐고? 아, 상관은 있지만 같진 않아. 어떻게 상관이 있어? 상관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게 니지 하고 싶은 질문이야. 무슨 상관이? 인터럽트 레디큐하고 인터럽트 벡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레디큐에 관련된 인터럽트는 어떤 인터럽트야? 어떤 디바이스야? 트랩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타이머지? 타임 퀀텀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타이머가 이 레디큐에 관련돼 있어. 또? 아저씨, 숙제 있다 너? 뭐야? 그거를 뭐 알아보면 양이 너무 많아.
차별점이 뭔지를 너는 블로그에 얹어놔. 다른 친구들이 도움받게. 응? 또 아시는 뭐가 문제야? 응? 왜 자? 재미없지? 공부 안 하면 재미없어. 이게 자꾸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의문이 생기고 재미가 생기는 거라고. 응? 공부 안 해서 자는 거야. 다른 질문 있니?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마치면 텀 프로젝트 나간다. 코딩 해야 돼. 스케줄러, 작은 스케줄러 하나 만들어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하시라고. 인터럽트 벡터 서비스인데 레디큐인 거 아니야? 어? 인터럽트 벡터 서비스인데 아니? 레디큐는 레디큐이고 레디큐를 이용하는 그 트리거 이 격발을 하는 장치가 인터럽트일 뿐이야. 레디큐의 타임 퀀텀을 조절하는 거는 하드웨어일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 시계가 그 놈을 조절할 뿐이야. 자, 이제 너 들어와. 잠 깨면 들어와도 돼. 그 들어오는 건 네 마음대로라니까. 저놈이 너무 오래 슬립을 해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인터럽트가 뭔가 걸어줘야지 들어오는 건데. OS 조금씩 감이 오니? 이게 한 학기 동안 감을 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 내가 여전히 불만이 많아. 왜냐하면 너들이 공부를 안 해. 지난주에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 10명밖에 안 된다. 10명, 15명, 20명밖에 안 돼. 나머지 안 해. 그래서 그 1학년 여기 수업 들어온 친구 있지? 너하고 몇 명 1학년 1학기 비주얼 저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데 항상 그래.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조금 진도가 빠른 친구가 있고 좀 느린 친구가 당연히 있어. 개인의 성향이거든. 근데 이 학생이 학생끼리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야. 1학년 그 프로그램을 짜면 그 지금 프로그램 2시간 가르쳤는데 2주 가르쳤는데 계산기를 짠다 애들이. 놀랍지? 너들 배웠던 거 생각해봐. 한 학기 배워도 계산기 잘 못 짜지. 근데 딱 2주 가르쳤는데 계산기 짜요. 가감성제를.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학생이 저들끼리 가르쳐줘서 그래. 실습하는데 프로그램 먼저 짠 애들이 손 들으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손들게 해서 그 둘이 매치메이킹을 시켜줘요. 그러면 저들끼리 가르쳐주고 배우면 재밌어. 내 말은 OS도 똑같아. 여기 20명 오는 사람이 나머지 몇 명이야? 40명이야? 60명 넘지? 40명을 좀 가르쳐주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저 게시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제일 좋아. 응?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대면해서 정말 서로 좀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면 제일 좋아. 그래서 이 그룹핑 됐나? 텀 프로젝트 하려면 이게 그룹을 지어줘야 되는데 조가 짜줘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해줬어? 조교가? 그래서 조를 짜줄 테니까 그 조 안에서 같이 좀 빈번하게 이렇게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응? 지식을 혼자 아는 거는 그건 자가 지식은 자꾸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자기 지식이 더 많아져. 놀랍게도. 끝.